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사계절마다 형형색색의 자연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도로보다 높은 위치에 있어 사생활이 보장되는 이 전원주택이 4억 7천만 원에서 3억 9천만 원으로 8천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변동 없으므로 지난번의 화면을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전체 금액의 연동된 부분만 염두에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너편 산에서 떠오르는 일출이 멋지네요. 번지는 햇무리가 푸른 하늘의 조각구름과 녹음 짙은 산의 형상을 서서히 드러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홍성 시내에서 15분 내에 거리에 있는 신축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충남 홍성군 금마면 덕정리의 조용한 마을에 단정하게 지어진 쌍둥이 전원주택 중 한 곳입니다. 상공에서 보니 쌍둥이 주택이 마치 데칼코마니처럼 앉아있네요. 집으로 향하는 길 양옆에는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잔디 정원의 빨간 파라솔이 멋진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집 뒤편으로는 야트막한 산이 받쳐주고 전면에는 너른 들녘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네요. 들녘 너머 보이는 산은 대응산인데요. 초반에 보았던 일출이 멋진 산입니다. 대응산을 바라보면 관운이 좋다고 하더군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풍수 좋은 위치입니다.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이며 초등학교, 면사무소 등 면소재지와 중학교는 차량 5에서 7분 정도면 접근 가능합니다. 고등학교, 홍성군청, 역, 의료원 등이 있는 홍성 시내는 차량 15분 내면 접근 가능합니다. 내포 신도시 또한 20분 내면 갈만한 거리입니다. 반경 200m 정도 거리의 축산은 산에 가려 보이지 않고 영향 크지 않습니다. 후면 산에 있는 산소도 숲에 가려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상에서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겠습니다. 보강토로 단단하게 쌓은 석축 옆으로 바로 주차할 수 있는 벙커 주차장이 있습니다. 집은 길보다 높게 있어 사생활 보장이 됩니다. 옆집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진입로를 통해 들어선 마당은 시멘트 포장을 해 놓았군요. 잔디 정원 옆 수도는 텃밭을 꾸릴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쓸모가 많을 것입니다. 마당 전체를 녹슬지 않는 알루미늄 펜스로 둘렀습니다. 전면 마당 일부는 잔디와 관상수로 정원을 꾸미고 일부는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분리해 놓았습니다. 빨간 파라솔이 푸른 잔디와 어울려 지상에서 봐도 예쁘네요. 난방을 위한 고정식 LPG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면 데크에서 바라보는 풍경이 시원합니다. 이 기둥은 2층의 발코니를 지지하는 기둥입니다.
집 둘레의 배수로가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집 내부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입구에 포치가 설치되어 있네요. 눈비 올 때 내부로 오염된 신발을 들이지 않아도 되니 좋습니다. 현관문의 육중한 느낌이 안정감 있습니다. 천장은 목재 마감입니다. 입구 왼쪽에 신발장이 있군요. 바닥의 구름무늬 회색 타일은 신발에 흙을 묻히고 들어와도 잘 보이지 않을 듯합니다. 3단 슬라이딩 중문을 열고 들어서니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으로 1층 공간이 나타납니다. 거실과 주방이 마주보는 구조인데요. 외부와 연결된 거실문 위쪽으로 큰 채광창을 설치해 일조량을 내부로 충분히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거실 청장이 상당히 높습니다. 천장의 직접 조명 3개와 벽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간접 조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의 피로를 덜고 편안한 분위기를 위해 간접 조명만 이용하는 경우도 많다더군요. 안방도 외부로 바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설치했네요. 옷방 겸 파우더룸도 공간이 좋습니다. 안방 욕실은 욕조가 설치되어 있네요. 거실과 마주보는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에 아일랜드 식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도 보조 가열기구가 있군요. 치사기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주방 옆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은 미닫이문을 설치했습니다. 다용도실의 보조 싱크대는 필요에 따라 가스레인지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아래도 수납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개의 작은 방이 나란히 있군요. 면적은 비슷합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역, 가족 욕실은 샤워 부스에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습니다. 2층은 원룸형 구조입니다. 출입구 옆에 일자형 싱크대를 설치했네요. 간단한 치사도 가능하게 전기 레인지까지 설치했습니다. 이곳 욕실도 빗물 샤워기를 설치했군요. 전면의 발코니가 널찍하군요. 이곳에서 바라보는 풍광이 멋집니다. 전면의 대흥산이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시시각각 달라지는 풍경과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난간은 방에서도 시원한 조망이 가능하도록 유리로 설치하고 천장은 목재로 마감했습니다. 가구수 많지 않은 마을에 자리한 이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행위가 가능한 곳으로 현재 지목 전이나 준공 후 대지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대지 면적 775제곱미터, 약 235평의 주택은 연면적 159.13제곱미터, 약 48평으로 1층 포치 포함 127.31제곱미터, 약 38.5평, 2층 발코니 포함 31.82제곱미터, 약 9.6평인 목주주택이며 벙커 주차장은 2대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43.56제곱미터, 약 13평입니다. 따라서 전체 연면적 202.69제곱미터, 약 61.3평입니다. 2층 목조주택으로 거실과 3개의 방이 동양인 소베이 구조입니다. 처마는 모두 목재로 깔끔하게 마감했습니다. 실내 바닥은 강마루를 시공하였고 공간마다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고 보일러 온도 조절기가 있어 냉난방 사용의 효율성을 높인 주택입니다. 난방은 1층 LPG, 2층은 전기온돌 패널이며 1층은 욕실 바닥에도 난방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는 광역 상수도입니다. 홍성 시내와 멀지 않은 조용한 마을에 이웃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만의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한 이 집의 매매가는 4억 7천만 원입니다. 이웃한 곳에 쌍둥이 집이 있으니 다정하게 함께 지낼 분이 오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고맙습니다.